공사 가서 토지주택 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 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틀려. 그게 혜택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요건을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그 청년 희망주택 공급하는 애들은 기존 주거지역에다가 그 지어서 또 싸게 그 시세보다 좀 싸게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근데 여기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독립했다고? 응. 그렇군. 그래서. 무슨 어쨌든 간에 자격증은 따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도전해가지고 했으니까 자격증은 열심히 해야 되잖아. 뭐 가끔씩 저기 학원 안부차 등장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심해야 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해야 올해 동차를 합격하는 거라고. 이게 뭐 경비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내야 된다고 한 번에. 그럼요. 그렇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자, 이제 조세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시는 건데, 자, 일단 이 조세라는 것은요, 정부 등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이 있죠. 재원 조달이라든가 자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과 보유와 양도할 때다 뭐가 붙어요? 세금이 붙죠. 그런데 이 조세라는 것에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보면 이게 본원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생적 또는 정책적 기능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원적 기능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을 아 저기 조세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시장에서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는 자원 배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유도하는 파생적인 기능이 발생하더란 얘기죠. 자, 정부가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소득 재분배 이런 역할을 수행하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생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세 회피라는 게 있고요. 탈세라는 게 있고 절세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네. 어느 게 불법이겠어요? 얘는 합법이고요. 이건 불법이고요. 이건 합법이에요. 조세 회피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조세 피난처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그쪽으로 자금을 옮겨가지고 조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불법은 아니고요. 그죠? 예. 네,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 부담을 자기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저게. 그래서 조세 회피하고 탈세는 불법이다. 그건 틀리는 거예요. 조세 회피는 불법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조세 부착에 대한 것은요, 그냥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균형 거래량이 100인 상태에서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해요. 세금을. 근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균형 가격 배우셨죠?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이익을 얻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각각의 무슨 이익을? 자, 원래 이 공급자는요, 얘를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받아야 될 보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이 돼야 돼요. 근데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공급자는 이 면적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생산자 이윤이요. 자, 근데 소비자는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 1,2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 상품은 이만큼의 효용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빵집에 가서 빵을 1,000원 주고 하나를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그 빵에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꺼이 1,000원 정도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200원 정도의 효용이 있는데 가격이 1,000원에 결정이 되면 소비자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그죠? 요거 두 개를 합한 것을 우리가 사회적 총잉여라고 그래요. 자, 요 상태가 돼 있었는데 여기다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보죠.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정부가 생산자에게 100원의 조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이 세금을 어디다 반영해서 가격에 반영을 해서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겠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을 줄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된 것만큼 크기만큼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종전보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졌죠. 네, 그러면 요게 가격이 높아지면서 요 면적만큼 무슨 잉여가 줄어들겠어요?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얼마 세금 내야 돼요?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의 수입 있죠? 수입이 950원이 되겠죠? 1,050원에서 100원 빼니까.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도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소액 생산자 잉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균형 상태에서 요때 거래할 때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가 돼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요 면적의 크기만큼 있죠. 사회적인 총잉여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만큼의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이 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 거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조세 부과될 때 줄어드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공급이 어떨 때? 탄력적일 때. 저게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라고 그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요즘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작년 같으면은 한 3월 달 또는 뭐 5월 달 됐을 때 설명을 했는데 그때 가나
지금 한 번 더 듣고 그때 가서 또 듣는 게 나아요.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조세 전가와 기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세 전가와 기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죠. 정부가 생산자에게 과세할 수 있겠죠. 세금을 이제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과하게 되면 이거를 생산자가 다 부담하지 않고요. 이 중에 일부는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일부는 요소 공급자에게도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제과점 주인이에요. 빵집 주인. 그럼 빵 하나 팔 때마다 과세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빵을 사 먹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겠죠. 이걸 앞으로 전가시킨다 해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대부분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빵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밀가루라든가 각종 부자재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를 납품하는 사람에게 빵집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힘들다고 나에게 납품하는 단가를 낮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뒤로 전가시킨다 해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그 세금을 생산자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를 따지는 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세 부담의 크기 있죠? 조세 부담의 크기는 자, 만약에 정부가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할 때 있죠. 네,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느냐는 것은 수요 곡선하고요.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네, 작아지는 거고 수요 또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요게 탄이죠. 여기 작다라는 걸 우리가 작을 소자를 써요. 그래서 탄소, 비고 크다라는 걸 우리가 큰 대자 쓰죠. 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비대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문장상에서 정리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겠어요? 그러면 갖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탄이죠. 탄 밑에다가 소. 응? 얘가 비죠. 밑에다가 대.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부담한다고요.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이거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그 20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양가로 2번에 조세 전가라고 돼 있죠.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4번에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세 귀착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크게 달려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지문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이 적어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많아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요거 하나를 일단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일방 귀착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방 귀착이라는 거는 한쪽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면 일방 귀착의 문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완전.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돼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수요자가 모두 부담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죠. 자,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비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은 거예요. 앞에하고 뒤에가 어떻다? 같은 거예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조세 전가에 대해서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여러분 실전에도 나온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공급이 완전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얘가 공이잖아요.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급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사들이는 매수자가 수요자일 거 아니에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공급자잖아요. 그 사람이 내놓으면 그 사람이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절하게 공급자라고 하지 않고요. 토지 소유자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급자 또는 임대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공급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인 게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직인 게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이 수직선 있죠? 기울기는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이 수량축에서 올라갔잖아요. 이 수량이 불변이라고요. 뭐가 불변이다? 수량이. 그럼 얘가 공급인데요. 공급인데 수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장 가격이 천 원이고요. 얘가 만약에 천 평방미터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정부가 100원의 조세를 부과했어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어디다 반영을 해서? 가격에 반영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죠. 그럼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급이 안 움직이니까 가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급자가 그냥 천 원 받고 팔아서 자기가 100원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왜 지금 여기다가 그림 그려서 저것까지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그러냐면, 지금 앞에서 경제를 배웠던 게 여러분들 기억에 없다고요. 그렇죠? 남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앞에서 경제할 때 했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라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비대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거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일단 해달라 이거예요. 단계가 넘어가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09페이지에 아까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이 적어진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 밑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0이 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라고 해놨죠. 예, 네, 그렇게 문장으로 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묶어준 거라고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급자의 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급이 또 완전 탄력적이면 전액 수요자 부담이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압축된 걸로 정리해 놓으면은 여기서는 이런 표현으로 출제하면은 우리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찾아서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거기 용어상에서 보면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고 있어요. 원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겠어요?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무슨 효과가 발생하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100평 있죠. 네, 이거를 1억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토지 가격이 불과 6개월 만에 1억 5천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사이에 5천만 원씩이나 떴으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개입됐다고 보고 정부가 양도세를 갖다가 20%를 과세를 매기기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토지를 매매를 하죠. 그러면 양도세라는 건 취득과 처분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5천에 20%면 1천만 원은 뭐로 내야 돼요. 세금을 내고 이 사람이 손해지는 거는 1억 4천을 손해주겠죠. 그러면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이 이익이잖아요. 1억에 사서 4천에 파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가격에 거래하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걸 1억 4천에 팔아가지고 다시 100평 살라고 그러면 1억 5천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판다 안 판다?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공급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래할 때 여기에다가 알파를 붙여주죠. 이것까지도 가격에 뭐 하도록 반영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기열 효과가 발생하면 오히려 토지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기열 효과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효과는 투기적인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1번 지문에 보면 동결 효과란 부동산의 자본이득에 중과세할 때 소유자들이 자산 매각 시기를 늦춤으로써 공급이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쪽 페이지 가면 예제 하나 있죠.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라고 나오죠.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3번 지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이죠. 세금이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자, 거기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탄력적 밑에다가 소라고 쓰면 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거기다가 대라고 쓴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를 푸는 요령은 그림을 그리거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입하는 요령만 알아도 맞고 틀리고를 내가 판별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취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를.
그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제끼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달리 그 언급은 안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끝으로 하나 용어상에서 알아두시는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상에서 가끔씩 언급이 돼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토지 공개념이 있죠. 예,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고전학파의 이 지대 원리를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대를 뭐로 보냐면 이걸로 보는 사람이에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지대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윤이 있죠. 그렇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다 귀속이 된다는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왜 벌써 한 작년 얘기인가요? 왜 저기 서울에서 족발집 운영하는 양반이 건물주에 쫓아가서 망치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그 사건이 발생했냐면 원래 그 족발집을 운영하는 양반이 월세를 한 250인가를 주고 있었대요. 근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조금 한 다음에 이거를 1200인가 1400을 달라고 얘기했나 봐요. 월세를. 그러면 결론은 이 족발집이 잘돼 갖고요. 사람이 바글바글 할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얻는 이윤이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임대료로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건 원래 자연물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이 지대는 잉여이자 무슨 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정부는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여기에만 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과세를 하더라도요. 토지의 공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을 못 줄이니까 이 조세가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가 안 된다고요. 공급이 못 줄어드니까 가격을 못 올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예제 있죠? 예제 5번 지문에 가면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그게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32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25번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예. 거기도 3번 지문에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거래를 뒤로 미룬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고 232페이지예요. 그죠? 조세 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라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조세 부과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있죠. 즉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돼안 돼요. 한 번에 이게 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
너 남아서 공부해야 돼, 진짜. 뭐? 어떻게 한다고? 한 번에 정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설명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갖다 찾아가지고 만들어 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들을 때는. 근데 돌아서서 당장 집에만 도착을 해갖고 다시 들여다보면은 아까 무슨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듣고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다시 또 와요. 그러면 선생님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중개사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그리고 공부가 생활화돼야 돼요. 이게 항상 정해진 시간에 내가 이걸 계속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여기저기 손천이하고 김총감 얘기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여건이 되면은 같이 남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입안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하게.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인강으로 듣는 분이나 여기 나와서 하는 분들이나 하여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습성은 다 비슷비슷해요. 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안 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아니면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날 풀리면 하면 되지, 날 좋으면 하면 되지, 쭉 가는 거예요, 쭉. 그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잔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또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시선을 맞추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마 저기를 못하고 인강으로 넣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은 안 보이니까 보면서 좋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똑같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건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힘들 내시고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투자론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거나 연휴 기간이에요. 또 다음 주 목요일까지 쉬시잖아요. 거의 일주일 쉬잖아요. 그럼 연휴 때 인척이 올 때야 뭐 차마 이걸 꺼내기 힘들겠으나 지나고 나면은 그 전에 한 번은 훑어보고 와야 그게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또 역시 또 학기론부터 수업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예, 그때 또 연휴 끝나고 다음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결석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날 건너뛰면 주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죠? 도서관 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